아이버우가 아기가 없을 때 이제 조금 몸은 어쨌든 좀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안 먹던 대나무도 좀 먹어보는데 아이버우가 어떤 거를 하는지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이걸 보고 아기를 갖다 다시 집어넣어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이버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접을 준비 됐지? 네. 하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어제부터. 그러니까 자연 포유를 하루에 한 세네 번 정도 특정 기간이지만 한 번은 배추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 체중의 증가가 기본적인 그 틀에서 약간 못 미치는 게 있어요. 보충 사료를 하루에 한 번 정도
인공 포유를 통해서 분유를 먹이면서 체중 증가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이렇게 먹고 나면 내일은 또 50g 정도의 체중이 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마 내일 그 인공 포유 때 다시 체중을 잴 건데 그때는 거의
상태에서
with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판다 사육사 강철원입니다. 송영관 사육사입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기 판다 보시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전문 사육사 두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다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손님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아기 판다 소식을 듣고 이쪽에 판다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에버랜드 가면 아기 판다 볼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아기 판다 보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빠 판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기 판다가 이제 걸을 수 있어야 엄마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랑 산실에서 지금은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산실에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손님들의 그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못 보여드려서 네, 미안한 마음도 좀 합니다. 우와 빨리 자라서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는 동물원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쯤에는 얼마나 성장할까요?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동물원에서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네. 내년쯤이면 얼마나 성장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랑 마음이 똑같군요. 역시 손님들도 빠르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 정도에 여러분들께 손님들께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정도가 되면 이제 엄마 품에서 조금 떨어져서 아장아장 예쁘게 걸으면서 뭐 엄마를 따라다니거나 사물을 보고 호기심이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날이 굉장히 기다려지죠. 네 그리고 그때쯤이면은 얼마나 성장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친구 체중을 쟀는데 오늘 거의 3kg가 조금 모자랍니다. 2929g. 네, 태어날 때 197g이었죠?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기 판다의 이름 응모, 바로 지금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재밌는 질문을 하나 찾아놓았어요. 판다는 번식에 관심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모성애는 엄청난가 보네요. 판다가 번식에 관심이 없나요? 번식에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번식이 되게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1년에 딱 3일만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이거든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판다들도 번식에. 그런데 이제 거의 1년 동안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동물들은 배란이 안 되거나 임신이 안 되면 다시 재배란이 되고 다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들은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판다끼리 만나도 서로를 피합니다. 한 마리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다른 판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나무에서 쉬고 내려오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짧고 가임기가 짧고 그 다음에 사실 또 임신이 힘든 동물이에요 판다가. 그리고 출생아가 태어났을 때 생존율도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다의 번식은 아주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지 않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걸 저희가 에버랜드가 해냈네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번식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아이바오, 로바오를 좀 친하게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좀 많은 작업을 했죠? 일단은 자연 생태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 패턴을 어떻게 만나지는지 그런 서서히 만나지는 관계들을 요 안에서 구현을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바오와 로바오의 이런 생활 공간을 한번 바꿔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성의 공간에 가서 그 냄새와 채취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공간을 바꿔줬었는데 그때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아이바오인 줄 알고 그대로 아이바오로 믿고 보시고 또 아이바오인데 로바오인 줄 알고 로바오구나 이렇게 보고 계셨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바오, 아이바오 같은 경우는 아신 분들이 지금 많은데 등에 이렇게 무늬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V자로 깊이 패여 있는 친구가 누구죠? 로바오. 네. 그리고 U자로 부드럽게 가는 친구는? 아이바오. 아기 판다의 이름 응모. 바로 지금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아기 판다가 저렇게 작아요? 아기 판다가 작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상상을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큰 덩치의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애가 태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건데요. 먹는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친구는 육식동물의 신체 구조와 장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곰과에 속한 친구인데요. 진화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식성은 초식의 대나무나 식물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양분이 사실은 다 충족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판다는 아기를 한 마리씩 낳나요? 요 질문이 있네요. 지금 최대 기록으로는 세 마리? 세 쌍둥이? 네, 그렇죠. 세 쌍둥이까지 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50%의 확률로 쌍둥이나 한 마리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맞죠? 네네. 보통 이제 한 마리나 두 마리를 낳는데 야생에서는 그 판다가 어떤 영양적인 문제도 있고 키울 수 있는 제약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한 마리만 돌보고 약한 한 마리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원이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태어나는 판다들은 사육사들이 한 마리가 낳던 두 마리를 낳던 모두 다 돌봐서 다 살려서 육아를 할 수가 있죠. 네. 엄마 판다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기를 그냥 맨바닥에 출산시키는구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봐주지 못하니까 푹신한 요를 새끼한테 깔아줄 수 없고 토닥토닥 고생했다고 안아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어떤 거에 답을 해요?
바닥에 맨바닥에 출산시키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일단 판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초기 출생률 그 성장률이 생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분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실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세균이라든가 어떤 병균들에 그래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초기 생존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청결관리나 방역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청결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사육을 하면서 그 대신 청결관리 방역관리는 아주 깔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에 대한 그런 청결관리는 엄마가 수시로 깨끗하게 핥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이나 오줌이나 배뇨나 또 주변에 묻은 이런 먼지나 이런 걸 다 엄마가 청결관리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질문이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네요. 샴푸는 뭘 쓰나요? 뭐 이런 질문이면 좀 난감한데 다음 질문 보시죠. 특별히 좋아하시는 샴푸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없습니다. 빨래 핀 거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아, 우리 요 질문 한번 볼까요? 판다 지내는 곳에 푹신한 거 깔아주면 안 되나요? 엄마랑 아기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길, 지내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아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좀 푹신한 걸 깔아주는 거는 어떤가요? 깔아줄 수는 있죠,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깔아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지금 상태가 청결하고 아기에게 더 이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야생에서는 엄마가 다 뭔가 좀 보금자리 이런 자리에 돌봄을 다 알아서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다라는 동물이 그 양파보다도 더 신기한 게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이렇게 알면 알수록 또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판다들은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그 아기 판다랑 아이바오가 있는 분만실이 20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춥잖아요, 아기들한테. 그런데 아기에게 아주 적정한 온도가 20도고요. 사실은 바닥에 그 난방,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틀어주진 않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런 경우는 판다가 혹시라도 몸이 아프다거나 뭔가 보온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설비는 해두었지만 평소에 뭐 아기 판다나 어른 판다나 난방을 따로 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난방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틀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기 판다를 위해서도 20도 정도 아주 시원하게 유지를 하는 게 네, 육아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운 걸 더 싫어하죠. 그렇죠. 더운 걸 더 힘들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네. 혼자서 지금 체온 조절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 판다의 이름 응모 바로 지금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판다 꼬리 원래 이렇게 길어? 나중에 단미하는 건가? 원래 판다 꼬리 길어요? 사실 그 큰 판다들을 보신 분들은 꼬리가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잘 못 느끼고 보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기 판다는 꼬리가 굉장히 길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태어났을 때. 워낙 작게 태어나니까. 네. 그럼 단미를 하나요?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거죠? 네, 그럼 왜 이렇게 판다 꼬리가 길게 보이나요? 워낙 태어날 때 미숙아로 털도 없는 상태로 작게 태어나니까 상대적으로 꼬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꼬리가 단미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점점 자라면서 굵기가 굵어지고 저 상태 아마 비슷한 형 크기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왜 꼬리를 잘 못 느끼시냐면 신체에서 밖으로 나온 귀, 팔, 다리 이런 분들이 다 검정색으로 돼 있는데 꼬리는 흰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등하고 같은 색으로 가기 때문에 꼬리를 못 느끼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판다 꼬리가 흰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집에 혹시 판다 인형이 검은색 꼬리가 달려있으면 짝퉁입니다. 모두 버리셔야 돼요. 원래 꼬리가 이렇게 같이 몸이 색깔이랑 하얘서 보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잘 때 판다들이 엎어져서 이렇게 잡니다. 나무 위나 쉘터 저희가 침대에 만들어 놓은 모서리 이렇게 자거든요. 그때 귀여운 꼬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대나무를 열심히 먹기 때문에 꼬리를 보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 누운 자세로 보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털이 까만 게 아니라 애초에 피부가 까매지는 거였음. 아는 사람 답변 좀. 아, 이 피부 어려운 건 사실은 태어났을 때는 피부색으로 그냥 보입니다. 그런데 8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면 이 모근이 약간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이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다큰 판다들은 피부가 흰색, 검은색이 아니고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인데 털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피부까지 검은색, 흰색으로 나누어져 있나? 라고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냥 판다의 피부는 사람이랑 약간 유사한 핑크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기 판다 너무 귀여워요. 혹시 아기 판다 성별이 뭔지 알 수 있나요? 성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공주님입니다. 아이바오를 닮았겠네요.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진 판다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국의 판다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판다들 영상 보시다 보면 우리 아이바오, 러바오가 아주 잘생겼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기 판다, 우리 공주님도 그 미모가 아주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판다들은 태어났을 때 암수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기란 되게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암수 구별이 힘들고요. 단지 이제 2년 정도 성장을 하면 수컷들은 이제 수컷들의 그런 그 외부 생식기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2년 정도 됐을 때야 비로소 이 친구가 남자였구나 여자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암수 구별이 아주 힘든 친구들이죠. 사육사님, 귀여운 아기 판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너무 궁금해요. 이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이름은 저희가 아직 짓지 않았고요. 지금 이벤트 기간입니다. 네 가지의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판다 이름을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다 응모하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응모하세요? 지금 왼쪽 상단에 커뮤니티 보이시죠? 네.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응모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바로 응모해 주세요. 바로 응모를 해주세요.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글쎄요, 저보다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질문들이 많으셔서 다음 시간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끝난 줄 아셨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마 아쉬운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질문들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갈까요? 첫 번째 질문. 이 질문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에요. 아기 판다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기 판다는 사실은 아빠를 좋아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랑만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엄마가 좋아. 네, 엄마를 좋아하지 않을까? 엄마밖에 몰라. 네, 엄마밖에 몰라요 아직은. 아빠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지만 사실은 판다들은 엄마만 알고 자라게 됩니다. 러바오는 어디 갔지? 지금 그 영상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러바오가 출연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아빠들이 욕을 좀 먹을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판다들은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들은 아빠들은 그냥 혼자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서 아기를 다 낳아서 돌보고 성장을 할 때까지 엄마 혼자서 돌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기 판다랑 아빠랑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아기 판다랑 아빠랑은 만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길 가다가 마주치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바오는 대신 현장에 오시면 에버랜드 차 방문해 주시면 판달도 오시면 항상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판달도 전체를 러바오가 혼자 지키고 있어요. 아빠 판다가. 네.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죠. 네. 엄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가 어쩜 이렇게 예쁘게 키울까요? 아가야 건강히 쑥쑥 자라라. 직접 답을 한번 해주시죠. 참 저희도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아기를 낳는 순간까지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었는데 아이바오가 모성애가 막 나오면서 아마 낳는 날 저희가 다 봤었잖아요. 눈이 눈빛이 달라지고 바로 아기를 보면서 챙기는데 몸이 덜덜덜덜덜덜 떨렸거든요. 맞아요. 그 모습이. 근데 머리랑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모성애라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챙기는 모습이 그러면서 하나 둘 자기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챙겨야 되는지 이런 걸 터득해가는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저희들이 돌볼 때 지금 그 태어났을 때 그리고 태어나기 직전에 거의 한 2주 이상, 3주 정도를 전혀 먹지 않고 아기를 24시간 절대 떼어놓지 않아요. 몸에서 몸 밖으로 내려놓거나 떼어놓지 않습니다. 계속 24시간 안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그 정도로 아기를 돌볼 정도로 모성애가 아주 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뭐 사람도 그렇겠지만 제대로 수면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오로지 태어난 아기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모습을 볼 때 아, 참 대단하다. 경이로운 모습이다. 사람은 좀 짜증을 내기도 하고 뭔가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감정을. 근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아기한테 모든 걸 다 쏟을 때 참 배우는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기 판다의 이름 응모 바로 지금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많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판다는 원래 아기 데려가도 가만히 있음 키역키역.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 품에서 아기를 건강검진이나 할 때 이렇게 데려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육식동물인 판다가 아기를 사육사가 이렇게 가지고 갈 때 데리고 갈 때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건데 사실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경우는 생각지 못할 상황이죠. 그런데 판다 같은 경우는 사육사랑 이제 교감을 통해서 아기 판다를 잠시 데려가서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젖이 부족하면 엄마가 젖이 부족하면 사육사가 이렇게 대신해서 인공포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조금 판다들의 비밀 중에 하나가 판다들이 먹방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판다들은 맛있는 먹이를 먹을 때는 사육사에게 그 정도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기를 다시 데려올 거를 믿어요. 판다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육사와 교감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아기 판다를 잠시 데려가도 안심을 하고 먹을 걸 계속 먹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잘 못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기가 막히게 압니다. 다시 데려다 줄 걸, 이 친구들이.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기가 막히게. 네, 그렇다고 해서 모성애가 떨어지거나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아주 아기를 돌보는 게 모성애가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궁금한데요. 24시간 중에 엄마 판다랑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종일 인공사육실에 있나요?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있는데 안전하고 좋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엄마 품이 더 좋은 게 아닐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엄마랑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다 거의 다 엄마랑 있는다고 그렇죠. 보셔야 돼요. 그 지금 24시간 자연 포육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바오가 초산이라 처음 아기를 낳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게 잘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대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5일이나 10일에 한 번씩 체중 측정을 하고 그렇죠. 신체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그 외에 뭐 신체의 이런 부부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잠깐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외에는 거의 다 엄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엄마랑 껌딱지죠. 그 떨어지진 않았고요.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잘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약 한 달 40일 정도가 지나면서 엄마가 이제 잠을 잘 때라든가 화장실 갈 때 먹을 때 이럴 때는 아기를 옆에 내려놓고 이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잘 때도 한 50cm에서 1m 정도 이렇게 엄마랑 떨어져서 자는 경우가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엄마랑 아가랑 자는 모습이 너무 닮아가지고 역시 핏줄은 못 속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똑같이 자다가 똑같이 뒤집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외출은 안 하나요? 계속 아내만 있음 스트레스 안 받아요? 특성을 몰라 궁금해요. 아기를 육아를 자기가 이제 선택한 공간 그런 군 같은 데서 아기를 육아를 하는 데만 전념을 하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야생에서도 그렇게 많이 먹이를 찾으러 잠깐 나가는 시간 외에는 많이 외출을 자제하는 시기입니다. 분만실이 어두운 이유도 좀 이제 야생에서 그런 그 굴 같은 그런 느낌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약간 조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아, 요 질문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아직 눈을 안 뜬 것 같은데 생후 며칠 돼야 눈을 뜰까요? 라는 질문하고 근데 왜 눈을 가리고 먹이는 걸까요? 눈부실까 봐? 수건 덮으면 숨 막히지 않나요? 이런 질문. 눈에 대한 질문들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이렇게 젖을 먹이는 거죠?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떠졌을 때 시력이 잘못될까 봐? 네. 시력이 다칠까 봐? 손상을 입을까 봐 빛을 조도를 좀 가려주는 거죠. 그리고 한 40일 정도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판다들은. 네, 맞아요. 40일 정도면 눈을 떠서 약 60일에서 70일 정도가 되면 이제 빛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시력을 조금씩 찾아갑니다. 네. 저 위에 아기 판다 인형 친구는 뭔가요? 애착 인형인가요? 아,
우리 그 건강 검진을 할 때 네, 인큐베이터에 인형이 있었죠. 네. 인형 판다가 그 인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그게 의미가 좀 있는 인형입니다. 사실은 일본 우에노 동물원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일본에도 판다 한 쌍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2017년도에 자연 분만, 자연 교배, 자연 포육으로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상황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배워오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실제로 그 우에노 동물원에 인형별로 체중을 이렇게 똑같은 아기 판다 인형을 체중까지 맞춰서 네, 체중까지 네. 맞춰서 대단하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받아서 같이 비교해서 찍은 그런 인형입니다. 그렇죠. 네. 그 아기 인형은 사실은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때 모양이에요. 지금은 우리 아기 판다가 아주 많이 커서 그 인형이 오히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판다의 크기가 딱 요 정도, 그렇죠?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인형들을 이제 에버랜드에 오시면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에버랜드로 오세요. 아기 판다의 이름 응모, 바로 지금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여워. 근데 애기가 자기 손톱이나 발톱으로 실수로 자기 긁는 일은 없어요? 뾰족해 보여서. 며칠 전에 있었죠? 며칠 전에 자기를 긁는다기보다, 그렇죠, 자기를 긁을 수 있어서 우리 그 아가들은, 사람들은 보통 장갑 같은 거, 이렇게 손싸개 맞아요.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나 엄마 판다 같은 경우는 이제 털이 워낙 두툼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기에게 다치는 일은 없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손짓을 막하다가 엄마 코를 긁었어요. 엄마가 아팠습니다. 딱 긁혔죠. 네, 근데 엄마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기 배를 꾹 하고 입으로 누르더라고요. 너희는, 약간, 너희는 네, 그렇죠. 자식 뺐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발톱에 이렇게 긁혀서 상처가 날 만큼 네, 그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네. 우와, 쓰담쓰담. 나도 아이바오 만져보고 싶다. 판다 털은 어떤 감촉인가요? 보통은 아기 판다를 만져보고 싶어 하실 텐데 아이바오를 만져보고 싶어 하시네요, 엄마를. 네. 그런데 의외로 판다 아이바오의 털은 좀 뻣뻣한 편입니다. 뻣뻣한 편이라서 약간 부드러운 맛은 좀 없지만 그래도 만질 때 촉감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털을 만지는 게 그 아이바오와 사육사 간의 교감을 상승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육사들은 수시로 이렇게 아이바오나 러바오의 털을 쓰다듬으면서 서로 관계를 이렇게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아기 판다 배는 무슨 느낌인가요? 상상으로라도 만지는 기분을 내고 싶어요. 많이 만져보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아기 판다의 털을 만지는 것보다 배를 만지는 게 기분이 네. 참 좋아요. 촉감이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판다 같은 경우는 잠을 자면서 이렇게 배를 드러내고 대자로 드러누워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살짝 배를 꿀럭꿀럭 만져보면 촉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부드럽고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말랑말랑한데 물주머니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물주머니. 네. 판다 응가는 냄새가 나는지, 판다 응가 냄새는 어떤가요? 많이 맡아보셨죠? 저도 집에 가면 아기들이 이렇게 저희 아기들이 아빠 왔어 하고 안겼을 때 판다 냄새 이러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요? 판다 응가 냄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게 판다는 저기 빠른 그 소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한 4시간에서 6시간이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또 흡수력이 떨어져서 대나무 형태 그대로 뭉친 고구마 형태로 해서 배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부패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대나무 향이 그대로 머금고 있는 그런 응가가 납니다. 아기 판다는 원래 콧물이 많나요? 감기 걸린 게 아니겠죠? 아기 판다 귀여웡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콧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콧물이요? 네. 저는 사실 콧물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엄마가 많이 핥아줘서 그런가요? 콧물을 보셨을 그 나오는 영상을 보셔서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콧물이 많이 나오나요? 네, 많이 나옵니다. 네, 콧물이 나온다는 것은 감기가 걸렸을 때 사람들은 콧물을 흐르는 경우가 있지만 판다들, 특히 아기 판다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콧물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비강이라고 하는데 이 비강 부분이 항상 촉촉이 젖어 있어야 됩니다. 촉촉이 젖어 있어야 이런 그런 이물질이 코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호흡기 질병도 막아주고 이런 기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콧물을 많이 흘리고 또 엄마가 많이 핥아주고 이런 것들은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감기 아닙니다. 네. 판다들이 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하나요? 이 질문은 한번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기 판다들은 엄마 품에서 주로 자다가 이제 바닥에서 자는데 어른 판다들은 어떤가요? 어른 판다들은 사실은 그 높은 곳을 좀 선호를 하죠. 네, 판다의 특성 중에 아주 큰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천적으로부터 좀 보호도 받고요. 네. 그 위쪽에서 이제 상황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나무 위에서 좀 걸터 앉아서 걸터서 드러누운 자세로 자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아,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질문입니다. 이 아기 판다는 중국으로 다시 안 보내도 되는 건가요? 아, 이거 좀 예리한 질문이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저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얘를 보내면 안 될까요? 대신 보낼 판다들이 앞에 있는데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보내야 되죠? 네. 왜 보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부부의 판다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도 이제 태어나서 자랄 거잖아요. 그러면 짝을 만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짝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어른이 되고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오면 중국에 가서 짝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중국에 가야 됩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위해서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동물의 어떤 생태 복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판다를 다시 서식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화 훈련이라고 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판다들이 야생으로 돌려보내지고 또 야생에 있는 판다들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좀 같이 섞일 수 있도록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모든 판다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죠. 네, 판다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열심히 아기 판다 돌봐서 건강하게 성장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아기 판다 보면서 이런 시름들 모두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아기 판다의 이름 응모 어디요?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네. 맞습니다. 글로 바로 지금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아니 응. 얇은 털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아우 이제 이빨 물문이 아파 이제. 입사 준비되셨어요? 네. 나는 얘가 깊이 잠들어서 여기서? 네. 이렇게? 뭐 두 개 사이? 네.
지금 얼마? 왜? 예? 5718.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들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많이 먹었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손 한번 들고 올게. 네. 좋은데구나.
쉬운 거지 뭐가. 내 손 때문에. 뭐 여기 봐. 조금 늦다. 그렇지. 가자. No.
있으니까. 많이 움직이네 오늘은, 그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